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자율 특허청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특허청을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래의 특허청에서 보는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오토노머스한 어떤 페이턴트 오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모형은 이제 IBM의 로스죠. 그러니까 이게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로스인데, 이 알고리즘을 많이 우리가 차용을 하게 될 거고, 실제 사용하는 그 뭐예요? 그 라이브러리는 구글 걸쓸 겁니다. IBM 것도 좀 쓰고, 구글 것도 쓰는데 구글 걸 주로 쓰게 될 겁니다. IBM도 물론 좋은 걸, 굉장히 좋은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쓸 것은 구글의 Natural Language API 지금 이제 4까지 나와 있죠. 이걸 써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현될 것인지는 여기 문서를 별도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문서인데, 싱글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통합 문서 체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개발하는 작성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목표는 기존의 특허청인데 조금 다른 특허청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은, 너무 작아졌나요? 개발하는 것은 오토노머스한 페이턴트 오피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특허 업무 처리 업무를 우리가 다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허의 사전 심사라고 하는데, 사전 심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원을 하는데,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에게 폼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가 뭐냐니까 폼을 제공합니다. 무슨 폼을 제공하느냐니까, 그러니까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허청에다가 내가 이런 것을 개발했습니다 하고, 특허 출원서라고 하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보통 이제 전자문서로 하게 되면은 MS 워드 형식의 그거나 MS 워드거나 아니면 아래 한글로 HWP죠. HWP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존의 MS 워드나 HWP 파일로 작성되던 것을 새로운 인텔리전트한 문서를 제공할 겁니다. 이 인텔리전트한 문서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특허를 출원하는 시점에 특허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특허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기존의 특허 심사 기간이 18개월로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개월로 이제 이게 심사 기간인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출원하고 난 뒤에 18개월, 1년 반 동안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특허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인텔리전트 다큐먼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요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 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죠. 특허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리고 아웃풋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determine 하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규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시스템이 실제로 그만한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사 기준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 근데 일종의 튜링 테스트 같은 것으로 하는데, 실제 이제 변리사들이 페이턴트 어터니라고 하죠. 페이턴트 어터니가 어터니 10명으로 보통 가정하겠습니다. 펄슨이 결정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이 시스템 인텔리전트 다큐멘트가 결정하는 것의 그 오차가 10% 이내가 이제 테스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딱 아웃 시스템을 그냥 ANN이라고 할게. AN인데 이것이 10% 이하의 에러를 보여주면 우리의 테스트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토크 출원 문서가 있는데 변리사들이 보고 10명 중에서 9명이 아 이거는 통과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문서도 그와 같이 90%의 확률로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통과될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건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문서를 만드는 이제 핵심 기술은 뭐냐니까 이제 키 테크놀로지는 아무래도 뻔하죠. NLP입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고 주로 쓸 것이 구글과 IBM 걸 쓸 겁니다. IBM의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써서 라이브러리 스펠링 모르겠네. 써가지고 개발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쓰이는 것 용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구글 다큐멘트도 이용할 겁니다. 구글 다큐멘트가 의외로 제공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 닥스 변하죠. 구글 닥스 더하기 애드온, 더하기 뭐 필요하다면 플러긴, 이건 다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 익스텐션 등을 쓰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쓰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텐스플로우 쓰겠죠. 이거 써서 이러한 인텔리전트 다큐멘트, 그리고 기존의 특허청이 하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다큐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쓰겠다 하는 거죠. 물론 제가 100% 다 만들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단지 이제 기존 현대 지금 이 오늘날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구글 랭귀지 내추럴 랭귀지 API와 그리고 IBM의 내추럴 랭귀지 API도 있죠. IBM 랭귀지 프로세싱 근데 명칭 나중에 다음 에피소드에 같이 IBM의 NLP 구성 요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우리의 목표가 한번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이번 앞으로 총 9번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자연어 처리 기술과 관련해서 이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게임에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자이너 처리 과목 있잖아요. 자이너 처리 과목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같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